화쇼트 불규칙인데요. 화쇼트 불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동작이 끊기지 않게 계속 연결이 돼서 부드럽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강하게 쳐서 동작이 끝나버리게 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는 동작으로 계속 포핸드를 쳤다면 여기서 강하게 나가지 않고 작은 폼으로 이어지게 치고 앞을 봐주시고 다시 일로 오면 뺐다가 치고 앞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백쪽으로 오면 돌아가서 쳐주고 들어가는 중에 화로 왔을 때 또 작게 빼서 이렇게 동작이 이어지게 연결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쇼트 불규칙은요,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약간 거리를 조금 두고 서서 그러면 공이 조금 천천히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오는 공을 박자를 맞추면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는 느낌으로 항상 앞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항상 앞에 봐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조금 앞으로 붙어서 박자를 조금 위에서 치시면서 그때는 이제 다리 스텝이랑 중심을 같이 떠서 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이 백으로 올 수도 있고 화쪽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이때 다리 움직임은 저희가 기본에서 배웠던 쇼트를 하다가 화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투스텝으로 뛰어가면은 박자가 맞지 않아요. 늦거든요. 그러니까 쇼트를 하다가 공이 화쪽으로 왔으면 일단 라켓을 빼면서 가까운 다리를 딛어놓고 치면서 다시 한번 맞춰주는 느낌으로 쇼트를 하다가 화쪽으로 오면 딛어놓고 치면서 맞춰주고 또 백쪽으로 왔을 때는 가까운 다리 딛어놓고 치면서 맞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 박자에 밀리지 않고 연결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퍼펙 불규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쇼트 불규칙의 안 좋은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간으로 자꾸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화 한번 치고 중간에 준비를 하고 쇼트를 한번 하고 준비를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늦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중간 이렇게 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고 상대가 치는 걸 보면 임팩트가 되면 보통 코스가 나뉘기 때문에 그때 밀어주고 그쪽 코스로 바로 이동을 하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이 쇼트를 하다가 화쪽으로 왔을 때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해서 몸을 이렇게 확 틀어버리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작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강하게 때리게 되거나 이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옆을 보고 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치게 됐을 때는 백쪽으로 공이 다시 왔을 때 전환이 상당히 늦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다리 움직임이에요. 저희가 기본 스텝을 맨 처음에 풋워크 배울 때 투스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꼭 움직일 때는 이렇게 다리 두 다리를 투스텝으로 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움직일 때 자꾸 이 가까운 거리도 투스텝으로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뛰어다니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불규칙 공을 위에서 높은 타점에서 공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치다가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뛰어다니면 박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치시다가 공이 왔으면 가까운 발 딛고 치는 느낌으로 딛고 치고 이러면서 잔발을 이용해서 스텝을 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연탄, 좋은 연탄. 구독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